빼준호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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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어떤 시죠? 왜 쫄았어? 어떤 시 맞죠? 키 큰이니까 어떤 키 큰? B 이름 시고요. 셀 수 한 마리 두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을 때는 B 이거고 여러 마리면 bees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special 무슨 시죠? 어떤 시죠? think 무슨 시죠? 하다시 생각이 아니 뭐야 뜻이 뭐였어? 생각하다. 그럼 당연히 무슨 시요? 하다시. 뜻만 하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하다시죠. 지금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고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think. 아 order. 이게 order야? 이거 order 아니고요. 이게 나왔네. 오케이. Insect. 오케이. 셀 수 있고 한 마리면. Insect. An insect겠지. An insect. 왜 어 인섹트가 아니고 언 인섹트예요? 혹시 이거 알아요? 네. 이게 뭐예요? 자음이요. 모음이죠. 아, 모음이요. 인섹트 할 때 이 소리 모음 소리네요. 네. 사과 하나는 an apple. 오케이. 애 소리 모음이네요. 자음 소리 앞에는 아니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써야죠. Fly. Hey, 팔이란 뜻일 때 셀 수 있고 한 마리면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마리 이상이면 파리들. Y가 play. 근데 I로 바뀐 다음에 es. 예? Fly가 팔이에요. Fly가 팔이란 뜻도 있고 날다란 뜻도 있대잖아. 뭐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Fly. Dead. Dead. 무슨 시예요? Dead. 뜻이 뭔지 생각하면 금방 나. 뜻이 뭐였어? 죽음. 그건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동물이라고? 죽은 동물. 무슨 시야? 어떤? 어떤 시죠? Because 뒤에는 누가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때문에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I'm tired 하면 뭐예요? 나는 피곤하다. 그럼 because I'm tired 하면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That's why. 그러면 that's why I'm sick. 뭐? That's why I'm sick. 그것은 내가 아프기 때문이다. 응? 네. 그것은. 그것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라며. 그건 내가 아프기 때문이야. That's why I'm sick. That's why. Meter 쓸 줄 압니까? 네. 예. Meter. Smell like. Smell like. 자, 스멜은 무슨 뜻? 냄새. 냄새하고. 냄새다.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시? 냄새 동물 이런 거 있나요? 어떤 동물, 냄새 동물 이런 거 있나요? 어떤 시일 리가 없죠. 무엇, 냄새, 무엇을 맡는다? 냄새를 맡는다. 그럼 무슨 시예요? 냄새란 뜻일 때는. 이런 시. 누구, 무엇, 이런 시. 냄새가 나다란 뜻일 때는? 하다 시. 하다 시고요.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 또?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근데 여기에 스멜의 뜻이 하다시니까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합쳐서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You smell like onions. 이거 무슨 뜻일까? 너는 양파들 같은 냄새가 난다. 그거 어디서 본 적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 color color color. Why? Come.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Come. No. K가 소리 안 납니다. No.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Tree. Fly. I fly. 그 알고 열려 있는 것도 많다. 프리티 other.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 모르니까 공부해서 나한테 애들 뭔지 얘기해 주세요. 네.